네, 우리 군은 어제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두발 쐈다고 발표했는데, 북한의 사진을 보면 세 발을 쏜 정황이 보입니다. 불발탄이 하나 있었던 것인지, 아니면 최근 한미 간 정보 교류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우리 군이 잘못 파악한 것인지 앞으로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. 보도에 이동훈 기자입니다.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초대형 방사포 발사 직후 발사대 뒤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발사관을 보면 4개 가운데 1개만 막혀 있습니다. 발사관 앞부분 빨간 뚜껑도 1개만 남아 있습니다. 어제 두 발을 쐈다는 군의 발표와 달리 실제로는 세 발을 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. 북한이 세 발을 쐈지만 실제 발사에 성공한 것은 한두발 정도에 해당하지 않겠나. 그런 가능성도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. 또 군은 북한 발사체의 고도와 속도도 함께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비행거리만 언급했습니다. 좀더 정밀하게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말씀드린 재원은 비행거리까지 말씀드린 겁니다. 한미 간 정보 교류에 이상 징후가 발생해 우리 군만의 탐지 결과가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발표도 달라졌습니다. 이전에는 늘 들어가던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란 표현이 어제는 빠졌습니다. 한편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또 등장합니다. 김 위원장 책상에 놓인 콜라와 드론 조종기 아이패드도 눈길을 끌었습니다.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.